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닥터차와의 협업 일부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당첨자를 응원해주시고 염려해주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리를 못할 정도로 힘든 분 맞냐? 당첨자분은 매달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매달 500에서 600만원씩 고정지출, 공장 월세 관리비 등이 있어서 순이익은 거의 없고 코로나로 인해 계속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계속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분의 맞벌이로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를 팔고 중고 국산차를 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아무리 BMW라도 사고 이력에 28만이 넘은 차라서 팔아도 몇백밖에 안 남고 저렴한 중고 국산차를 사도 세금에다가 혹시 또 수리라도 해야 된다면 그 비용을 낼 돈이 없을 수도 있어서 지금 차를 폐차가 될 때까지 타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 스타일에 맞게 힘들지만 그날도 되게 웃으면서 밝게 촬영을 해주셨어요. 좋은 취지로 시작한 무료로 차 고쳐드리기 프로젝트 닥터차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을지 또 얼마나 달라졌을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아, 저는 경기도 네. 시흥에 살고 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1세 가장 구독자입니다. 아, 직원들 또 다 내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계약됐던 것도 취소가 되고 아, 네. 저도 접어야 되나 생각하다가 네네. 일단 버텨보자 잘 되겠지. 아, 차 수리를 못할 정도로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돈이 있다고 해도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 확 가더라고요. 가끔 네. 이 태양이 빛이 반사가 되면 네. 눈에 바로 들어와요. 여기 지금 아직 한 발 남았다도 있거든요? 네. 오, 잠깐만. 밑에 또 범퍼랑 하단부가 나갔네요? 네. 저긴 왜 그래요? 전면 주차하면서 연석이라고 하나요? 아, 네. 거기에 계속 긁혀가지고. 소리 흔적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엔진 쪽에 네. 작업해야 되는 범위는 네. 엔진 오일이 조금 누유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진 오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아~ 이 가스켓 전체가 좀 젖어 있거든요. 아, 네. 그 엔진 오일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 그 벨트가 있어요. 구동 벨트. 네. 예, 저 구동 벨트하고 그 베어링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오일 류가 네. 지금 이쪽 조우석 쪽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닥터차와 함께 했던 무료로 차를 수리해드립니다. 기억나요? 기억나. 그때 막 차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차 유리에 금 가고 밑에 범퍼 뜯어져 내리고 무슨 뭐 휠에 무슨 뭐 브레이크 뭐 이런 것도 이상하고 막 뭐 추 같은 거 달려있고 차에서 찌그덕 소리 나고 막 애들이 손 찐덕거린다고 문도 못 열고 그래서 아, 그분 또 힘든 사연을 듣고 나니까 이 차를 빨리 깨끗하게 고쳐주고 싶다. 우리 그때 재밌게 찍었었잖아요. 그분이 드디어 차를 탁다 닥터차에서 고쳐가지고 오늘 드디어 등장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뭔가 오늘 사연자를 만나는데 어떻게 고쳐졌을지와 그 차주가 또 얼마나 기뻐할지 오늘 빨리 그 차주를 만나보고 차도 빨리 보고 싶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아, 빨리 와. 렛츠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만났네요. 아, 옷 밝아졌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아,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네. 밝아졌어요. 저번에 어두칙칙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디 피부과라도 다녀오셨나? 아니요. 차가 깨끗해지니까 아, 진짜? 마음도 깨끗해지고 기분이 좋네요. 아, 일단은 그 닥터차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수리를 다 이제 무료로 좀 해줬잖아요. 당첨이 되셔가지고. 네. 근데 어때요? 또 확실하게 좀 바뀌었나요? 확실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네. 유리가 아, 그렇죠. 그때 그 유리 앞에 보이는 게 네. 이제는 환해지니까 아, 그것도 환해지고 네. 그 와이프분도 환해졌나요? 네. 같이 환해졌어요? 네, 좋아하죠. 아이들은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요? 네, 이제 뒷문을 이제 자꾸 닫을 수가 있으니까 아, 원래 아이들은 좋아하죠. 찐덕거려서 이거 잘 안 됐죠? 네, 네, 그렇죠. 바뀐 차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네. 일단 빨리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아, 제가 더 지금 긴장이 돼요. 자, 우리 차부터 빨리 구경해보시죠. 자, 드디어 만났네요. 오, 잠깐만, 스크래치 어디 갔어요? 다 갔죠. 아, 유리 다 갈은 거예요? 네, 다 갈았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저 유리에 스크래치가 좀 없어졌습니다. 저거만 없는데도 일단은 확 다르네요. 그럼요, 다르죠. 대박인데요? 그때 여기 유리 갈라진 네. 게 좀 눈에 가시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죠? 그죠? 가장 눈에 띄던 거였고 네. 저거만 없어지니까 차가 한 5년 젊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한 5년은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앞으로 5년? 현재 이게 몇만 탄 거였죠? 지금 28만 넘었습니다. 아, 28만? 그러면 진짜 얘만 해도 28살. 웬만한 20대보다 나이가 많네. 저 나이 많이 먹었죠. 얘를 30대까지는 갖고 가겠다. 폐차 때까지는 가져가요. 아, 폐차 때까지는? 이 정도로 고쳐놨으면 진짜 향후 5년은 네. 더 탈 수 있어요. 실내 막 잡소리가 있는 거 좀 많이 사라졌나요? 잡소리 이제 없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바닥에서 철소리 같은 거 나던 거 없어졌어요. 아, 잡소리 없어졌고? 네. 와이프분의 잔소리도 좀 없어졌겠네요? 잡소리, 잔소리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애들이 짜증내던 소리까지. 네. 뭐 일단은 여기 그때 금이가 있었는데 이쪽 유리를 이제 새 걸로 다 갈았고 그냥 새 거 그냥 새 유리네요 앞으로. 네, 새 유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0살이잖아요 이제 한 살. 그렇죠. 얘는 28살. 그렇죠. 28살이 아이를 낳았다. 그렇죠. 이제 신생아를 낳았다. 야 여러분들 진짜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요것만해도 좀 외관이 달라졌고 제가 그때 봤던 거 밑에 범퍼 다 무너졌었잖아요. 네. 잠깐만요. 요쪽에 그 걸레바지 같이 그 범퍼 떨어졌던 것도 다 고쳤고요? 다 바뀌었어요. 다 새 걸로 갈아주셨어요. 이야, 요 밑에가 원래 그 일부러 안 보면 안 보이는 데였는데 살짝 앉으면 다 보였거든요. 밑에 내려온 그렇죠. 게. 네. 아, 밖에서도 그냥 서서도 보였어요. 아, 서서도 보였어요? 어, 요쪽까지도 이제 다 수리가 됐고요. 이 외관만 바뀌어도 지금 너무 신선한데요, 차가? 아, 그리고 잠깐 또 보자. 잠시만요. 네. 닥터에서 네.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주셨어요. 브레이크, 아, 이거 원래 예정에 없던 거 아니에요? 네. 아, 요 브레이크 패드를 바꿔줬어요? 네,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주셨는데. 네. AT라고 AT 브레이크 패드? 네, 네. 브렘보 거보다 더 좋대요. 뭐 소음도 적고 분진은 적게 나오고 제동 거리도 짧아지고 어쨌든 간 좀 좋은 패드로 바꿔주셨어요. 어? 요건 원래 예상이 없던 건 그냥 서비스로 해줬나? 저도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네. 패드를 갈아주셨더라고요. 아,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네. 제동 거리가 짧아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같이 비 맞으니까 어때요? 소주 한 잔이 생각나네요. 네. 야 요걸 그냥 해줬네? 이건 저도 몰랐는데? 저도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네. 그때 패드가 얼마 없었나봐요. 네. 그러면서 그냥 같이 해주셨어요. 출장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데 진짜 브레이크가 빨리 잡히고 네. 차가 빨리 서요. 아 차가 빨리 서요? 네, 소음도 별로 안 나고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서야 돼요. 네, 잘 서요. 네, 그게 제일 네. 중요해요. 남자는 잘 그 애들이 아빠 나 여기 안 타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나 여기 안 타 저쪽으로만 탈 거야. 그렇죠. 네. 왜냐 여기 타면은 바로 손에 젤리 묻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차가 이것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해본다요. 하나 둘 셋. 원래 여기서 잠깐 엿가락 같이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 다 바뀌었어요. 완전 새 걸로. 어, 완전 이제 새핑인데요? 네, 새 걸로 갈아주셨어요. 오히려 이쪽으로만 타려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애들이? 이제는 아주 편안하게 잡더라고요. 아 편안하게 잡아요? 네. 오히려 제 손보다 깨끗한데요?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너무 좋죠? 아빠 입장에서 너무 좋죠. 아 그렇죠. 그 마음 잘 알죠. 일단 애들이 네. 너무 좋아요. 일단 아, 네. 매번 그 저쪽 운전석 쪽에서만 네. 타야 되니까 네 그렇죠. 차가 지나다니고 위험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내리고 손잡이를 자기들이 이제 잡아도 안 끈적거리니까 아 맞아요. 너무 이걸 좋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바꾸려면 사실 다 돈이거든요. 이게 큰 돈이 들어가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또 바꿀 여력도 안 되고 네, 현재 힘들고 그렇죠? 그랬는데 닥터에서 이렇게 재벌림이랑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너무 좋죠. 송PD 휴지 좀 줘요. 이게 우신다 지금. 휴지 좀 줘 빨리. 이거 우시잖아. 이거 눈물이에요 비에요 땀이에요 피땀 눈물. 아 일단 요쪽도 좀 뭐가 수리가 됐네요. 오일이 새고 있었대요. 아 오일이 새고 있었어요? 네 엔진 오일이 새고 있었는데 그런 명언 아세요? 오일이 새면 집에서 돈이 새요. 아 그거 알고 계세요? 그렇네요. 네 오일이 새면 집에서 돈도 새고 다 새요. 그쵸. 여기는 또 어디를 고쳤어요? 아 요쪽에 이제 오일 관이 있는데 아 요쪽에서 누유가 됐었구나. 네네 그쪽에서 오일이 새가지고 네. 밑에가 다 젖었었대요. 그 엔진 커버? 바닥 네네. 커버가 바닥 커버가? 네 그 다 젖고 그래서 오일 가스켓 교체해주시고 오일 네. 갈아주시고 미션 오일도 다 교체해주시고. 그럼 오일류 같은 거 네. 바꾸려면 또 돈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알죠? 비싸요. 막 엔진 오일부터 또 무슨 오일, 뭐 무슨 오일, 무슨 오일?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뭐 디퍼런셜 오일. 네. 무지하게 비싸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 원래 하려고 해도 다 합치면 거의 돈백 넘어가요. 그쵸. 네, 이거 또 일단 공짜로 해줬으니까. 네. 이상하게 이게 잘 되면서 일도 잘 풀려서. 아, 진짜요? 네, 지금 뭐 어제까지 또 다른데 네. 설비도 납품하고. 아, 진짜요? 진짜요? 네, 또 다른 것도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아침밥 차려주나요, 요즘에? 그렇죠. 아, 진짜로? 이야, 아침밥 차려주고 네. 거기에서 반찬 한 3개 이상? 반찬 한 5개는 나오고 있는데요? 대박. 아, 그럼 일이 그래도 좀 되고 있어요? 다행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또 잘 되려면 또 이제 직원을 뽑는 단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선은 아직은 좀 천천히. 예. 저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일단은 그 코로나 위기 때 사업체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네. 혼자서 아 사업체를 그래도 끝까지 지키자. 왜냐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카푸어가 돼버리고. 네, 그렇죠. 원치 않는 카푸어. 거기다 또 차까지 말썽에다가 제가 좀 가장 궁금한 게 네. 차에 또 잡소리가 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이제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거 좀 얘기 좀 나눠볼게요. 근데 실내 관리를 너무 잘 해놨어요. 여전히 실내는 많이 깨끗한데요? 실내는 사람이 네. 별로 안 타서 그런가 봐요. 아, 그래요? 일단 그럼 유리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저번하고 달라요. 너무 잘 보여요. 어떻게 하죠? 아, 정말 잘 보여요. 네. 어, 진짜로요. 그때는 그 금이 가 있어가지고 영화 아저씨 찍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그 상태로 운전하고 다닐 때 네. 태양빛이 비치잖아요. 네.
그럼 유리 그 틈 사이로 빛 반사가 돼가지고 눈이 되게 막 따갈 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아, 네네. 그때는 뭐 좀 창피해서 말을 잘 안 했는데 네. 사실 지금은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아. 이게 좀 많이 말이 좀 막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유리 교체를 하고 나서. 옛날에 러브하우스 아시죠? 네, 러브하우스에서 러브카? 러브카처럼 차가 좀 이렇게 많이 바뀌고 나니까 좀 산뜻해요. 뭔가 새 차를 타는 느낌? 덕분에 밑에 바닥에서 나던 소리들이 하나도 안 들리네요. 네, 지금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요 바닥엔 또 어떤 거를 수리해 준 거예요? 하부에 부싱류들 다 교체해 주셨고 댐퍼인가? 보무라고 뭐가 있대요. 네네. 그것도 교체해 주시고 소음 나는 부분? 오일류들 뭐 디퍼런셜 오일도 교체해 주시고 닥터차에서 다 이렇게 교체를 해주네요? 네, 다 해주셨어요. 저도 거기다 의뢰를 하면은 네. 와이프도 교체 가능한가요? 그건 안 되나? 아, 뭐 디젤 소리야 좀 들려오긴 하는데 520D잖아요. 네네. 그 외엔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요? 저도 이거 기대 반, 설렘 반이었는데 네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네. 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엄청 좋았어요. 집에 이렇게 갖고 운전하고 오는 날. 아니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차를? 아, 그러면 일반 업체에 그 수리 네. 견적 받았을 때랑 네. 요 닥터차에서 했을 때랑 견적이 어느 정도 차이 났어요? 처음에 한번 고쳐보려고 알아봤을 때는 네네. BMW 센터에서 600 정도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 압유리만 200만 원 돈이었어요. 거의. 아, 그래요? 막 또 네. 오일류 교체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엄청 비쌌네. 닥터 견적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한 300? 그 정도 선에서 됐다고 하신 걸로 알아요. 그 견적은 한번 받아봐야겠네요. 네, 견적은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충 그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운 좋게 또 당첨되셔서. 그렇죠. 저는 일어나 푼도 안 쓰고 네. 이렇게 차를 고쳤습니다. 와. 야, 진짜 이거는 엄청난 또 행운과 함께 그죠?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사연을 읽고 같은 그 가장으로서 저는 너무 그 와닿았었거든요. 아. 왜냐 그 마음이 느껴져요. 혼자 그 느끼는 그 힘듦 있잖아요. 또 집에 얘기해봤자 또 약한 아빠로 보여질까봐 알아서 다 그거를 딱 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은 아, 내 힘으로 또 다 해결은 안 되고 애들은 해맑고 맞죠.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네, 저 손잡이 안 잡겠다고 난리치고 와 이거 그냥 근데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이렇게 또 다 수리가 되니까 마치 제 차를 수리한 것 같이 너무 기뻐요. 아, 저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방지턱 넘어갈 때 네. 사실 막 찌끄덕찌끄덕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네. 엄청 좋아요. 아, 와이프분도 너무 좋아하고? 네, 다 좋아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번 차를 고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셋째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전혀 다른 영역인가요, 그건? 네, 다른 영역이죠. 아, 그리고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네. 이 단차가 좀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 테슬라급의 단차? 네, 네, 테슬라급의 단차가 있었는데 이거는 닥터차에서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닥터차에서 이건 좀 힘들다? 왜냐면 이거를 하려면 제가 그때 당시 여기서 이렇게 다 사고로 밀렸거든요. 아, 사고 나서 단차가 생겼던 거죠? 네. 그래서 수리를 그때 네. 아무 공업사에다 맡겼는데 네. 이것만 붙이고 여기가 단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닥터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하려면 여기를 또 이렇게 또 잘라서 아, 차를 아예 잘라버려야 된대요? 네, 차를 잘라가서 수리를 다시 해야 된대요. 이거는 지금은 할 수가 없다라고 근데 얘기는 뭐, 들었어요. 뭐 크게 티는 안 나요? 그냥 네. 뭔가 그냥 세련돼 보여요. 제가 또 닥터차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당첨이 되신 분하고 이렇게 차를 한번 고쳐봤는데 제가 너무 기뻐요. 진짜 옛날에 러브하우스 같이 차가 깨끗해져서 오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 돼서 다시 일이 좀 잘 풀린다고 하시니까 네. 저도 빨리 이분이 원치 않는 카푸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 마음을 닥터차와 함께 이렇게 처음으로 오늘 이벤트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대성공입니다. 아, 앞서 봐주시죠. 대성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란 가보시면은 여기 닥터차 링크가 있으니까 우리 또 수입차 또 아주 저렴하게 전혀 거품 없이 싸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닥터차하고 좋은 협업이 된다면 또 이런 식으로 저희 또 구독자분들 뽑아서 또 기똥찬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료로 고쳐드려서 좋고 저도 무료로 수리를 받아서 좋고 짰어요? 아니요. 굿자. 또 여러분 또 다음에 다시 이런 이벤트가 있다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사 제폴이었습니다. 제폴 닥터차 화이팅.